네이버 토끼의 판결. 그날이 보쯤을 진 한 나그네가 호젓한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사람이라고는 나그네 뿐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나그네는 살아온 짐승을 만날까봐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호랑이 울음소리가 쩌렁 울렸어요. 나그네는 깜짝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나그네는 눈앞이 깜깜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어. 기왕 죽을 바엔 부딪혀보기나 하자. 호랑이가 다가오는 기색이 없자 나그네는 용기를 내어 일어섰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울부짖고 있었어요. 나그네는 마음을 턱 놓고 호랑이를 내려다봤지요. 이놈 호랑아! 산속나라 왕인 내가 어쩌다가 구덩이에 빠졌느냐? 아이고 선비님, 잘 오셨소. 나를 좀 살려주시오. 여기서 제발 좀 꺼내주시오. 호랑이는 통사정을 했습니다. 이놈 호랑아! 사람은 물론 힘없는 짐승들까지 해치는 널 내 어찌 살려주겠느냐?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소. 제발 살려만 주시오. 나그네는 애걸복걸하는 호랑이가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냐? 믿어주시오. 맹세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살려만 주시오. 그럼 좋다. 약속은 꼭 지켜라. 나그네는 긴 통나무를 함정 안으로 내려주었습니다. 통나무를 타고 올라온 호랑이가 나그네 앞에 섰습니다. 어흥, 꼼짝 마라. 내 너를 잡아먹을 테다. 나그네는 갑작스럽게 변한 호랑이의 태도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이놈 호랑아! 너를 살려준 사람을 어찌 잡아먹겠다 하느냐? 산속 나라 왕의 행동치고 비겁하구나.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놈 같으니.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러 온 게 누구냐?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난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어흥!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으르렁거리자 파랗게 질린 나그네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죽겠다. 어디 누가 나쁜지 누구한테든 물어보자. 호랑이도 좋다고 했어요. 마침 저 아래 산자락에서 풀을 뜯고 있는 황소가 보였습니다. 둘은 그리로 갔지요. 나그네는 앞뒤 사정을 이야기하고 누가 옳은지 물었습니다. 그야 사람이 나쁘지. 황소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어요. 사람은 짐승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고기도 먹어. 그것도 모자라 가죽까지 벗겨서 저희들 치장에 쓰지. 우리 소만 해도 그래. 실컷 부려먹고는. 자, 어때? 더 들을 것도 없어. 그럼 어흥! 황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호랑이는 나그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잠깐만! 저 소나무한테 한번 더 물어보자! 그래봤자 소용없어! 소나무라고 사람 편을 들어줄까? 꾀부리지 말고 어서 이리 와! 어흥! 잠깐! 소나무는 바른 말을 할 거야! 물어보기나 하자! 잠자코 이야기를 듣고 난 소나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만큼 은혜를 모르는 건 없을 거야. 우리 나무한테만 해도 그래. 그늘을 만들어주고 맑은 공기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만 해주는데도 큰 나무가 되기만 하면 바짝 잘 나가지. 그러니 호랑이에게 잡아먹혀도 싸. 그것 봐라. 소나무도 사람이 나쁘다고 하지. 어서 이리 와. 어흥! 나그네는 이젠 정말 죽는구나 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토끼가 뛰어나오며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에요? 나그네는 반짝 눈을 뜨며 힘껏 호랑이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호랑아,
모두들 내가 나쁘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토끼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만약 토끼도 내가 나쁘다고 하면 그땐 정말 내 마음대로 해라. 좋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또 딴소리 없기다. 호랑이는 토끼도 짐승이니 틀림없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앞뒤 사정을 다 듣고 난 토끼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야기만 들어선 안 되겠는데요?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겠어요. 옳은 말이야. 나그네도 호랑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함정을 먼저 조사해야겠어요. 토끼가 이렇게 말하자 호랑이가 앞장서서 함정이 있는 대로 안내했습니다. 마침내 호랑이가 빠졌던 구덩이 앞에 도착했어요. 그때까지 숨죽이며 구경하던 산짐승들도 모두 모여들었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호랑이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이군요. 감히 산속나라 왕인 이 호랑이를 잡겠다고 말이지. 어흥! 어림없지. 호랑이가 거드름을 피우자 토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님이 여기에 빠졌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요. 설명을 해도 토끼가 자꾸만 되묻자 호랑이는 답답한지 마침내 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봐라 토끼야, 처음엔 내가 이 모양으로 빠져 있었단 말이야. 알겠니? 네,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호랑이님은 사람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었던 거군요. 그럼 거기 그대로 계셔야죠. 토끼는 호랑이를 내려다보며 말하고는 나그네를 향해 싱긋 웃었어요. 사람 아저씨,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불쌍하다고 구해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이대로 두고 갔으면 옳다 그르다 싸움도 없었을 것 아니에요? 이제 어서 갈 길을 가세요. 토끼는 말을 마치고 깡충깡충 숲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사람 아저씨! 짐승이 왜 은혜를 저버리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숲속으로 몸을 감추던 토끼가 뒤돌아보며 나그네에게 소리쳤어요. 숲의 식구들도 하나 둘 숲으로 사라져갔답니다. 어흥! 어흥! 이놈 토끼야! 네 판결은 엉터리다 이놈아! 호랑이의 울부짖음만이 숲을 흔들고 있었어요.